장병, 장로위, 총통, 파적 2, 6명. 야, 뭐야, 너무 잘 주잖아. 놓칠 게 없잖아. 이러면 뭘 버려야 돼? 놓아줄 게 없잖아. 레벨 높은 걸로? 복압사. 아, 총통. 아, 이러면은 승려 버려야지. 좋은 거 너무 많다. 웬일이야? 이게 잘 줬어? 복압사. 아, 누구 버리지 이제? 아, 낭인. 야, 괜찮은 애들 있는데 이제 슬슬. 조총도 쓸만하고. 아, 누굴 빼야 되나? 티타르 쓸만하고 창수를 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궁시 다섯. 아, 이거 다 빼자 그냥. 야, 너무 잘 떴다. 여섯 명? 이렇게 가죠. 아, 자, 부족하네. 병사 좀 아껴둘걸. 아, 여긴 병사 꽉 찼으니까 넣어줍니다. 얘랑, 다 넣어. 크, 훌륭하다. 복압사, 총통, 총통, 총통. 아,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몰라. 기갑사, 기정병, 정로이. 됐나? 막사. 오, 야, 7명씩? 뭉쳐놨네, 여기. 야, 나 줄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70명. 안전빵이죠, 이러면? 히로시마만 안전하게 먹어주면, 먼저 징집하고. 어때, 지금 포위 왔어? 없어, 없어, 없어.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하라성 먹고 올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바야. 하라성 먹으러 가면 올라왔을 때 하나 뺏겨. 아,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 데리고 있자. 야, 올라가는 것 봐라. 155명. 히로시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쵸? 포로가 없네. 아, 일단 내가 가진 거 다 넣자. 먹고. 히로시마섬 근처 포위 없죠? 내일 아침에. 에, 한번 민 게 컸나 보다. 아, 없네. 자, 들어갑니다. 대박이다. 조선의 시대가 왔다. 여기 일단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붙여놓고. 반대쪽으로 아예 먹기 전에 그 도토리 먹어야죠. 아, 뭐 이렇게 오치지 왜 이렇게 세? 방패 쓰니까 그냥 들어가도 안 죽죠. 때리고요, 때리고요. 아, 왜 이렇게 잘 먹으세요? 아, 좋다. 무난하다. 안정적이다. 130명, 160명밖에 없기 때문에 못 뚫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뚫겠죠. 뭐 동료들 장군 들어가면은. 일본이 멸망해야지 일본 병사도 내가 쓸 수 있고. 하위 병사도 얼마나 좋아. 일본 하위 병사들 보병도 세니까 걔네 최고 티어 찍어서 징집하기 좋잖아요. 마을은 약탈하지 말고 병사 잔뜩 싸들고 가서 성에 넣어두고. 아, 너도 성이 있나? 거리가 안 되나? 아, 만들어 보면 알겠지. 꿀맛이다. 대명제국 위태위태하면 우리한테 동맹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건주여진 박살내면은 건주여진 장군들, 일본 장군들 다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야, 야, 뭔가 좋은데 한송금. 오, 좋은데. 깔끔한데. 하나하나 씹어 잡느니 깔끔함. 이제 안기니까 막힐 일도 없고. 아우, 깔끔해. 지금 없겠죠? 아, 이리 가죠. 넘어오는 거랑 성 안에 있는 병사 36에 88. 많이 남았네. 자, 내가 좋아하는 건방. 당근별 뒤는 안 박히지만.
자, 이동합니다. 오우. 잘 쌌는데도 이 교환비가 이런단 말이야? 아, 괜찮네. 나 먼저 올라가죠. 성에 잡을 게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이쪽에 숨어 있는 명사 없고, 그렇죠? 들어가서 여섯 명. 역시 방패야. 딱콩으로 안 되지. 가자. 얘도 하나. 제발 위에. 아, 하나 더. 거기네 난간에 또 이거 맞들렸나 보네. 난간에 있는 거. 성을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 얘네 빨리 안 잡으면 기절하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아까 기절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쵸? 세 명, 다섯 명. 아, 이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구하지 않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다 넣어야 되나, 진짜? 내가 가진 거? 다 털어 넣어야 되나? 총통, 공시, 장군. 다 올려요. 공시, 총통, 야, 많다! 낭인? 아, 낭인 들어가. 아, 들어가. 낭인 들어가. 저기서라도 밥값을 해야지. 기병. 정로위, 기갑사, 정로위, 정로위, 기정병, 기갑사. 아, 너무 적은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넣어야 돼. 넣자, 넣자, 넣자. 넣어. 아끼지 마, 아끼지 마. 넣어, 다 넣어. 됐다. 100명. 아, 이 정도면 이제 무사하죠. 안전빵이죠. 내가 들어갈 때가 있나? 총사령관 해체하고 다른 총사령관이 앉으려나? 그냥 내가 끼고 있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매할 때는 끼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먹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내가 지키러 가기 힘들어서 문제지. 병선 여기 넣어야 되고 양쪽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를 먹으면은 다음 걸 먹을 때 지키러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병사를 지금 많이 넣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네 진짜로. 야, 이미 조선이라는 질병이 침투했어. 침투력 좋아. 좋아. 침투력 끝내줘. 내 병사 너무 없으니까 대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왕주 몇 명? 4명. 22명. 시카이 사카이성, 사카이 마을. 그냥 대기도 될라나? 아, 많이 올 것 같은데 뭐 안 오냐 아무것도? 아, 이거 내병사가 일단 있어야지 뭐더라도 막으니까. 포로를 갖고 있는 병사가 오면은 잡아 먹고 좀 키워 나갈 텐데 너무 조용하게 아무도 안 온다. 안 뜨지 않아도? 훈련만 뜨고. 일본과 조선 평화조약 맺었어? 나 그럼 할 거 없는데? 몽골 해설진이면 나 못 쳐들어가거든요 지금. 할 거 없는데 그럼 진짜 하나도 없는데? 아, 총사령관 안 풀렸어? 아, 풀자 지금 풀고. 아, 작전을 종료하고 모두 돌려보내겠어. 군대는 필요 없어. 가자! 윤리남 장군, 신립 장군.
아니, 종료라고? 아, 이 가는 거구나. 얘는 병사 채우갈라고 성으로 가네요. 아, 이러면 대박이지. 세카이가 문제다, 진짜. 이거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죽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556이고 수성이면은, 네, 이거 술을 해서 상위 티어로 총사령관 맺어도, 아, 우리 조선인들 전부 끌고 와도 이거 못 먹는데? 전부 끌고 와도 못 먹는데? 자동으로는? 큰일 났네? 세카인 제껴야 되나? 아니면 내 병사만 끌고 와서 먹고 빼고 먹고 빼고 이거 뺄 때마다 명성 50이 날아가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성 3개 먹고 여기 2개 굳혔고 다음 동맹 때 적이 막 2,000명 데려와서 오사카 교토 먹지 않는 한은 어떻게든 막아내면은 일본 금방 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밀면 이땅 전부 다 우리 거에 일본 영주들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병사 땅 많으면은 리젠으로 올라가고 그럼 이제 금방이죠 얘네는. 얘네 같은 경우 우리 야인이랑 대명제국이 열심히 쳐주고 있기 때문에 칠만해요. 아 선조, 아 선조한다. 얘 나라 이름 뭐였더라? 건주, 건주여진 전쟁 나야지 이거를 멸망시킬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몰락했냐? 괜히 손대다가 여기 이거 3개 딱 먹고 굳혀둔 다음에. 근데 이게 오늘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릅니다. 딱 왔어요. 총사령관의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팩트예요. 이길 겁니다. 당기님 7. 야, 허준 세다. 장비도 빵빵하고 돈도 지금 127만. 명공의 방어구 하나만 주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카부터 고급 이런 쓰레기 말고 진짜 무기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하나만 진짜 주면은 너무 감지덕지하고 쓸 텐데. 상위 티어로 일단 올려두죠. 병사 못 넣나? 넣을 수 있네. 넣을까 그냥? 200은 넣어놔야 될것 같기도 하고. 타타르 기병 18명. 유지비는 내가 안 내니까 넣어두면은 내 병사 지킬 만큼 하라고 어차피 안 내려갈 거거든요. 병사 많아봤자 사기만 떨어지고 병사 도망가니까 넣어두자. 교토에 넣을지 오사카에 넣을진데 만약 저기 1200이 온다. 그럼 100명 있어도 내 병사 생각하면 도움 될 텐데 오사카를 100명까지 올려야 되나? 일단 골고루 주자. 밸런스 있게. 이도 저도 아니게 둘다못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라도? 아니야 그냥 일단 넣자. 일단 100명까지만 채워두고 보갑사 파조기 뱅패수 말탄 애들은 둡니다. 하라성 옆에 있는 성에다가 병사 넣어놓고 하라성에다가 옮길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 타타르 기병, 아니야. 98명. 아, 모아야겠다, 모아야겠다. 모읍시다. 열심히 모아서 저쪽 가서 상위병정 다 데려오고. 여기서 막 징집한 애들은 근처 성에다 넣어주고요. 아, 일본 병사를 모아서 아직까지는 사기 부족하니까. 음식 살 걸, 음식 살 걸. 하라성, 하기성. 내 성에 넣어야 되나, 병사? 야, 200. 지금을 뭐 기회로 잡고, 총사령관 안 풀린 상태에서 병사 있는 걸 기회로 잡고, 기타 구슈에다 넣을게요. 우리 쓰레기 병사를 넣어주고요. 기갑사, 기정병, 기갑사, 정로일. 얼마야 그럼? 108. 하, 100명 정도면 나쁘진 않네. 고배성을 수여한다. 아. 분명히 게임이 자기 영지가 늘어나면은 명성을 떠나서 병사 상한이 좀 늘어날 텐데 어째 그런 걸 하나도 못 보겠네. 땅을 이렇게 많이 뺏었는데. 시장 상품 넉넉하네. 막사. 그나마 우리나라보단 역시 일본 장비가 튼튼하네요.
대명제국 이래로 이렇게 튼튼한 장비는 처음이네요. 이러니까 일본이 셌지. 대명제국도 되게 셀것 같긴 한데, 걔네는 자기 이 수입산 제품 많이 보니까. 보바이. 보바이 찾자, 보바이. 보바이 대체 어디 간 거야, 얘는? 낭병? 낭병 징집해서 넣어둘까? 어차피 먹어도 뭐 크게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낭병 넣어두죠. 이리 와봐. 얘네를 위에다 넣을게요. 지킬 수 있게. 강개성 근처에다가. 한양. 주막에. 유지비 한번 정도 낼만 하고. 풀 채워서. 야, 너무 안정적이다. 여태까지 없던 안정감이다. 총사령관이 진짜 좋네. 이걸 내가 몰랐었네. 근데 총사령관까지 해야 될 정도로 최하 난이도인데, 막말로 그냥 최하 난이도인데 그냥 가서 밀면 될줄 알았는데. 모두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주마 200명을 채워줄 낭병의 닌자네. 닌자는 레벨 7이죠. 쓸모 없지만 데려가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얘네를 아 의주성에 넣을까? 갑산성에 넣을까? 갑산성 사실 지키는 거 자체는 상관없으니까. 아 먹고 그냥 넣을까 보다. 아니야 의주성에 넣자. 지금 나대지 말고 괜히 건드렸다가 AC하고 들어오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넣어두죠. 몇명 있어 지금? 어, 맞네. 말어 넣어. 아, 너못 빼나? 강개성 가자. 갑산성 가자. 항암성 갔다가. 좋아, 열심히 모아, 열심히 모아. 여기는 한번 뺏겼었거든요. 제병사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더 넣어둡니다. 야인여진과 조선과 일본, 조선 건주여진. 끝났다. 지키러 가자. 딱 병사 모으니까 전쟁 나네. 최고야. 총사령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다시 병사를 모아주죠. 좋아. 지키는 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괜히 쳐들어가서 잡히지만 않았으면은 손은 없으니까. 야, 많다. 음식은, 아, 음식 가서 먹어. 몰라. 히로시마성 수요. 저, 다 모인다. 일본 완전 말아. 일본 완전 밀어버리겠는데? 파라성 일단 먹고, 온 김에. 자. 우리 병사 뭐 어떻게, 오사카 이런 거안 들어갔죠? 키타고주성 근처에. 일단 갑시다. 아, 오사카 교토만 지키면은 거기는 복구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니까 하라성만 굳히고 올라가죠. 기타고슈 뭐 병사부터 싸우면 이길 테니까. 용병을 내가 들고 상위 병정을 수비해. 180, 190. 아, 죽지만 않으면. 음식도 필요하네. 여기 포로 24명이었으니까 쓸만한 건 없을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 여기서 다 뺏기면 에이 설마. 조선 많이 성장했다. 정말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는 모드였죠. 이 모드 하면서 진짜 마블의 공포, 고통을 맛봤는데 슬슬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쉽기도 하네요.
일본은 먹으면 뭐 쭉쭉 미는 건데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뭐든 모두 하도 옛날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거에 애먹어서 믿으셨겠지만 뭐 펜더르 워소드 소드마스 모드 네이티브 뭐 있었지? 어쨌든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 모드들을 전부 어느 지점에 딱 넘어가면은 공성만 잔뜩해서 하나하나 먹는 성이 많으니까 그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방 밀어낼 겁니다. 사실상 일본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몽골이며 해서여진이며 건주지 다 살아봤는데 기마 있는 나라 필드전에 센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공성수성엔 보병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강했고요. 병사 회복되는 속도도 일본이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최종 보스가 될 나라를 제쳤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행복하다. 아 좋아. 아 잡기 쳐 정도는 뭐. 야 좋구만. 두 마리? 아 금방이지. 요즘 디지몬 링크즈 되게 재밌어졌네요. 처음 딱 할 때는 약간 실망이 있었는데 이벤트가 계속 바뀌니까 이벤트가 3일 단위로 변경이 되니까 재밌네. 이벤트 보는 맛이 있네. 접속 그렇게 길게 하진 않는데 아 길게 했으면 오히려 진도 쓸 수 있는데 이벤트 계속 바뀌니까 보는 맛이 있네요. 창술 아 이런 거 이런 쓰레기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수비병사 누구 넣어줘야 되나? 아 총통 넣어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군 궁시 뱅패수 보갑사 파적이 낭병 아 총낭인이랑 넣자. 종병 넣을까? 이 정도는 있어야겠죠? 내 병사가 10 20 40 40 52 55 60 아 60 넣어 들어가. 아 들어가 아 어 뭐야? 아 총사령 끝났어? 아니잖아. 이거 예. 아 제가 합니다. 아 190명이나 데리고 알짱거리네요. 건방지게. 일본 멸망시키면은 이 게임 거의 끝나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첫 번째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게임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국가기 때문에 야 나라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차이가 심했죠. 상대적인 거 상대성을 생각하면은 네이티브 애니 모드 네이티브 애니 모드 뜻이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애니 모드에 어둠의 기사단보다 심했어요. 어둠의 기사단은 죽이면 죽이라도 하지 얘네는 총사령관 병사를 그대로 잡아먹었는데 며칠 만에 다 복구하고 더 심했기 때문에 우리 병사는 네이티브 병사보다 약